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윤나목입니다. 오늘 윤나목의 치유교실 일곱 번째 성령의 모형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다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여서 한 곳에 모여
공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교회에서 모임이 자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또 흩어져서 더 성숙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클레시아로 교회 성도들을 모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아포스텔레오 파송하시고 또 흩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각자 처소에서 더 성숙한 믿음의 생활과 전도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하는 자도 또 듣는 자도 전부 주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옥토에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에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먼저 광고를 제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채팅을 막았는데도 채팅에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처음으로 프리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채팅을 처음부터 채팅을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채팅은 제발 자제해 주시고, 그 강의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채팅하면 더 버퍼링이 더 많아지고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계절학교를 4월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6개월 동안 이 프리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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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했습니다. 이상하게 유튜브에 가는 것들은 계속 잘 나가는데, 밴드로 하면은 뭐 송출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혀가지고 제가 그동안 못했는데 오늘 밤새워가지고 제가 이거를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데스크탑, 그 컴퓨터에다가 여러분이 이것을 밴드를 만드시고, 만일 이 라이브를 보신다고 하면 훨씬 더 편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스크탑에 그 밴드 설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프리즘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PPT로 했기 때문에 뭐 흔들리고 뭐 하다가 뭐 잘못 딴 데로 가고 막 여러 가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상의 뉴스룸 영어 동영상이 지금 대여섯 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타겟을 둔 것이 미국의 이민온 가정들입니다. 왜냐하면 2세들과 소통이 안 되고 복음을 잘 설명해 주려고 해도 영어 때문에 많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랭귀지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전하고, 그리고 외국인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그리고 가까운 미국 크리스천에게도 전해줘서 이것이 점점점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영어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자기 딸에게 그 영어 공부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발음 교정이라든지 프로나운세이션 이런 것들은 많이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자원헌금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매달 이렇게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고 했는데,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그 관대하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일반회원, 특별회원들도 매달 그렇게 또 자원헌금을 해주시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화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작은 그 성금이 큰 산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리 한 시간 전에 들어와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 팀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채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삼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어떤 것이든지
그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성령님을 제가 강의할 때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고 또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내려와서 성령님에게서 성령님이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들에게 확증해주는 모든 과정에 그 진리의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118페이지부터 그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시작하기 전에 기름을 바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다, 기름이다. 그리고 또 감람류가 우리 주님이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 모든 벌러지들이 미끄러서 떨어지고, 그리고 공격을 못하고 구분한다. 다른 것들과 구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기름을 꼭 바르면 보호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모형들에 대해서 오늘 이 교재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한다고 그럴 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둘기같이 조용하고 우아하게 그렇게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불을 받아가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고 쓰러지는 분들, 네, 확 쓰러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걱정이 돼요. 그렇게 쓰러지다가 또 머리를 다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받침이라 성깁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받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집회할 때 보면은 막 바람과 같이 막 쓰러져가지고 누가 붙잡아주지도 않고 누가 가서 안수도 안 했는데 확 쓰러지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성은기도원에서도 한번 그 장군 부인이 쓰러져서 아주 혹이 크게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때 아주 혼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갑자기 바람과 같이 와가지고 쓰러뜨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성격이라고 좀 생각해요. 성격. 성격대로 받는 것 같아요. 불같이 받는 분도 있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아주 점잖게 받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성령의 바람이 아니죠. 네. 성령의 불 자체는 아니죠. 성령의 물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불 같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의 모형이다. 성령님을 누구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배우게 되면요. 굉장히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성령의 모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이 나오죠. 바람. 여러분들 그 바람의 위력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보면은 저희 집에서 그 산타 하나 바람이 불었을 때 그랬을 적에 심하게 우리 막 나무들이 흔들리고 그랬을 때 제가 찍은 건데요. 우리 미국에는 그 타이푼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리케인이 한번 불면은 이 바람이 한번 이렇게 불게 되면 정말 이렇게 높은 3, 4층 되는 이 야자수고요. 그냥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허리케인이 오면 학교에서 공부하던 그런 아이들이 그냥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바람의 위력이라는 것. 그래서 바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바람이 없으면 화초도 못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그런 화초들이 죽는 경우들이 바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바람이 많은 해안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해요. 바람이 부는 건 바람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되면 봄바람도 있죠. 살랑거리는 바람도 있죠. 바람이 참 많아요. 여러 종류의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바람과 같이 임하셔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해도 아주 우아하게 자기가 안 쓰러지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하기 때문에. 그 바람. 그래서 바람이 오면 생명을 주기도 하고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깨끗이 씻어버리기도 하지만 파괴적인 것도 있습니다. 바람의 파괴력이란 굉장하죠.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났을 때는 한 마을이 그냥 바짝 다 그냥 그다 부셔져가지고 네 나무조각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어 가서 봉해를 하는데 허리케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진을 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전 동네는 그 허리케인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봉해 때도 그렇게 사이렌을 부는데 사이렌을 부르면 그 사람들이 지하에 내려간다 그래요. 지하에 내려가도 그냥 그 위에는 다 쓸어가는 거예요. 집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바람의 그 위력, 네, 굉장한 파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그런 파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지켜야지. 나를 뭐 고상하게 나를 좀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지 안아야지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도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 그 거기에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싹 그냥 그 죄악 같은 것이 그냥 날아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과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같이 불면서 우리를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중생하는 것을 born from above, 그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강력한 바람에 한번 여러분이 쓰러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쓰러지지 않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정말 강력하게 와서 자기가 막 쓰러지기 전에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를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성벽이 있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거죠. 안 쓰러지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나왜안 쓰러지냐 그랬더니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주님한테 항복해서 뭐 아프리카에 선교가라 그런데 그냥 그냥 자기가 갑니다. 그럴까 봐 걱정이 돼서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쓰러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막 방어해서 어느 때까지는 자기가 방어하죠. 그러나 확실히 바람이 불 때, 강력한 바람이 불 때, 네. 그래서 캐서린 쿨만 그 집회에서는요, 그 주차장서부터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서부터. 자기가 쓰러지려고 뭐 자기 의지가 없는데 그냥 확 집회 장소 들어가기 전에 벌써 거기서부터 그냥 바람에 밀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도 성령의 바람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보루, 그 쓸데없는 자기, 그리고 정말, 그 누더기 같은 자기 의의를 붙잡고 나는 쓰러지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복하는 것이죠, 주님에게. 그래서 나 지저분한 거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솟아나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생기라고도 하잖아요. 바람이다. 호흡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비둘기가 나오죠. 비둘기의 성격은 순결하고 온순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한 가지, 눈으로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할 때는 순결한 생명, 특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그래서 주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이 호흡이라는 건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데, 루아흐라고 하는 건데, 신약말로는 퓨뉴마,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마셔라. 그래서 호흡 기도를 하잖아요. 네,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 거룩한 바람. 이렇게 성령님이 호흡으로 표현됐을 때 생명. 바로 그 호흡하는 건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죽은 거지만 호흡하면 생명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생명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수가 있잖아요. 생수. 우리가 생수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라 폭포를 갔는데 정말 그이 물이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내가 물로 오는 이 바람으로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것을 느꼈는데 정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돗물도 있고 뭐 물도 있지만은 이 홍수가 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파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문화를 낳고 생명 우리
몸 가운데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난다든지 그럴 때 정말 아주 참혹하게 우리 중국 얼마나 많은 홍수 요새 고통을 당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온 세계가 이 온난화 기후 때문에 그런 홍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이 우리를 지나가면 깨끗하게 하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왔을 땐 우리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같이 우리도 이 강력한 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물이 오면 우리들에게 깨끗하게 씻는 것도 있지만은 물 때문에 막 쓸려 나가고 막 지난번에 보니까 막 닭도 쓸려 나가고 소도 차도 집도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물 앞에서 위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물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또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바람 때문에 에너지를 얻기도 하지만 이거는 창조적인 생산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주님은 이 물로 깨끗이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파워의 물과 같은 그런 특성을 성령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로 깨끗이 씻고 물로 또 소생하고 네,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람 같다 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성령님이 또 어떤 분이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이 나잖아요. 우리가 불 보면 성냥불도 있고 뭐 작은 불이 있지만 미국에서는요 산불이 나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희도 그 뒷산이 한번 그 불이 났는데 산 전체가 그날로 타버렸고요. 이번에 산불도 뭐 어마어마하게 아마 한국의 면적을 다 태웠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도 한국의 두 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뭐 많은 면적을 태웠다 그럴 땐 거의 남한 전체를 태운 것 같은 그런 면적을 산불이 태우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또 불이 지나간 자리도 흔적이 다 있어요. 네, 바람도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불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모든 불같은 열심도 나고 불같은 뜨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소멸하죠. 그리고 또 정금같이 나오는 거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면 정금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불이 그냥 삽시간에 모든 것 잣다한 것을 태워버리는 불에 섣불 태우는 것 같이 이사야 6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죄악을 태워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뭐내 죄악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불이 한번 확 쓸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잿더미가 되는 그런 체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 위력이라는 건 굉장히 하죠. 그 아주 따뜻함도 주고 열심도 주지만 그러나 불이 다 태워버리는 우리 그러니까 바람이나 물이나 풀이나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심, 그리고 섬김의 열심, 뭐 이런 모든 것에서 열심을 우리들에게 갖게 합니다. 여섯 번째 기름은 우리를 보호하고 구별하고 또 기름도 기름 없으면 차가 못 달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 하나님 앞에 내 헌신, 이거 다 기름 부음을 부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는 자다. 그러니까 목사로 가서도 기름 부음 받은 목사로 일을 하고, 그리고 가르칠 때도 기름 부음 받은 목사로 일하고, 그리고, 사모로 일할 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일하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고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기름이 있으면 다른 벌러지 같은 것들이 올라올 수 없다. 미끄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이 그 기름으로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기름 부어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도장 찍듯이 봉인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님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3,000명이, 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
3,000명. 그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온 국가가, 온 민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냐? 어떻게 회개하냐?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앞에 서시면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는 상대적인 비교.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나 똑같아요. 뭐 어느 누가 낫고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죄 앞에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읽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 내 모습이 읽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앞에 섰을 때 내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뭐 더러운 뭐 아내와 남편과 비교하면 그게 그거죠. 네, 정말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아주 그, 그 물두멍같이 청결한 그 물로서 우리 모습이 전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이 읽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가가 말씀이 나를 읽어요. 읽어서 너는 이렇다라고 가르쳐주는데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건 도토리 키재개요. 근데 의의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의의라는 것이 뭐 무슨 뭐 저 사람이 죄가 더 많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렇게 죄인인데 말씀에 내가 읽혀져야 된다. 내가 말씀을 읽어내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읽혀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우리가 교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채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들한테 강의에 방해가 되니까 채팅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보면은요 회개할 때 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했고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런 부자 청년이 돌아가, 저렇게 의인이라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저런 사람이 그냥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받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회개를 받아야 되냐? 회개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이 있어요. 선물. 회개한 자에게 주는 아주 커다란 선물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니. 그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물 같은, 기름 같은, 인 같은, 호흡 같은, 비둘기 같은 이 성령님이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못 와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면 너를 의롭다 하리라. 그래서 그 의로우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럼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성화에 이르게 되고 칭의 너를 의롭다 여기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불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힘이 생겼겠어요? 네. 주님, 성령의 능력이 불같은 열심을 줘서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게 하는 힘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역동성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뭐 70도, 80도, 90도까지 다 똑같아요. 99도에서 100도, 101도 되면 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회개하시고. 회개. 우리는 뭔 회개를 매일 하느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 네. 또 해야 돼요. 네. 한번 모욕하면 발과 손을 씻어야 되고 얼굴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수족을 씻고 그렇듯이 매일매일 회개해서 우리를 정결케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네, 중생을 선물로 주리니 칭의를 선물로 주리니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선물로 주리니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요새 이번에 보니까는 우리 오선주 사모님이 그 구슬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막 눈물이 농축된 것 같은 그런 거를 제가 지난번에 힐링룸에 있을 때 너무나 이걸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에서 그냥 구슬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구슬이. 네. 그래서 땀인가 하고 보니까 땀은 아닌데 구슬 같은 것이 계속 떨어지는데 정말 그 눈물이 농축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제가 목에서 기도하는 중에 힐링룸에서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뭐 샤워할 때도 그럴 때도 생명강가에 그 물방울처럼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금가루라든지 뭐 다스트 금 골드 다스트라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이런 뭐 이런 그 보석을 받는 거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것입니다. 네. 구원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원에 들어가는 티켓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보석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눈으로 보이다가 또 어느 때는 그것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왕이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금가루의 그 임파테이션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금가루의 그 기름 부음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금이빨도 생기고 네 없던 이도 생기고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창조적인 치유도 있고 뭐 금종이 뭐 깃털 천상의 깃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임파테이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임파테이션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시고 아멘하고 받으시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씨앗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를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기름 부음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사모하시고 아 이거를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받을까 아니에요. 저는 그 주님이 20일 동안 방문하셨을 때 왜 우리 집을 방문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린이 아기가 돼서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렇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버리고 아 이런 게 정말 있을까 없을까 뭐 따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다 믿어버린대요. 제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비밀을 맡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모하고 순수하고 그냥 어린애같이 100% 믿으면 여러분에게도 금가루가 깃털이 여러분 집 곳곳에 차 안에도 아 우리는 이런 건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바닥 자체에 금가루가 깔려있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또 참 신기한 거는 그 담요 밑에 금가루가 깔려있었다는 것입니다. 담요를 들으니까 그 밑에 그냥 바짝바짝 그냥 금종이와 금가루가 하나가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보이는 기름 부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음은 좋습니다만은 근데 보고도 믿음은 좋은데요. 보고도 안 믿어요. 네, 자꾸 의심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안 내려요. 네. 의심하는데 왜 주님이 주시겠어요? 사모해야 주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하면서 오늘 금가루 임파테이션, 보석 임파테이션, 천상의 깃털 임파테이션 이런 모든 것,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임파테이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요. 교회가 성령님이 교회를 낳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창립 기념일 하면 안 되고 생일이다 그래야 돼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에클레시아 지금 128페이지 하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다. 새 공동체를 끌어는데 에크 프롬
엑소더스, 에크가 끌어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네. 그냥 이렇게 건물처럼 뚝뚝뚝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기체로 주님이 나오셔서 아기가 돼서 아기가 자라고, 그리고 그 모든 유기체가 함께 슬픔과 기쁨과 아픔을 나누면서 자라는 살아있는 유기 공동체예요. 유기 공동체. 네. 우리는 그 교회를 창립하고, 아, 창립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창립한 지 10년 됐어도 교회 안 자랐을 거예요. 네. 그렇게 건물처럼 교회를 확장하고 키우는 게 교회다, 그러면 교회 안 자랐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령님이 낳으신 유기체다 해서 다 같이 함께 느끼고, 이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교회가 지금 10살이라도 많이 자랐을 거예요. 네. 10살 아이처럼 많이 자랐을 거예요. 이렇게 함께 살아있는 유기체, 거기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마른 뼈 같은 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군대가 되고. 그래서 그 군대가 된 것이 바로, 유기체인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 말라붙었던 그런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생기를 주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생기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네, 존재를 이끌어가는 그 생명인데, 그 생기가 없으면 교회는 죽은 그런 사회단체하고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 이 살아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흩어져라. 아포스텔레오. 아포스텔레오. 그게 사도죠. 이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흩어지자. 저는 코비드-19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도 디아스포라가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고 싸우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디아스포라 사건이 일어나게 했잖아. 저는 그때 사도행전의 사건하고 너무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코비드-19이 있기 전에 우리는 그저 모이고 더 많이 모여서 더큰 교회를 짓고, 네, 지금 앞으로 코비드-19 끝난 다음에 교인들 다 흩어지면 이렇게 큰 성전들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이런 큰 성전은 우리가 로만 카톨릭의 큰뭐 베드로 성전이 이런 거 짓고 했던 때지, 우리는 사실 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할 때는 뭐 학교 강당을 빌려도 되고, 그런데 굳이 뭐 300억, 400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그냥 잘 졌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매물로 나온 게뭐 굉장히 많다. 그 수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이자를 무는 교회는 물지 못해서 걱정이고, 네. 큰 교회, 뭐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게 뭡니까? 네. 교회 건축했잖아요. 교회 건축하고 그 안에서 재산이 생기니까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싸우고 뭐 장로님파 뭐 목사님파 해가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또 다른 교회 만들고 맨날 그런 일 하니까, 주님이 저는 이번에 코비드-19를 통해서 흩으시는 디아스포라 아포스텔레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여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많은 힘을 충전했으면 이제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빌립과 같이, 네, 가면서 전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0페이지를 열어보세요. 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바리새인들이 요나의 표적을 들어가지고 이제 아니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들었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 표적이 뭡니까? 네,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그것도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럴 적에는 지금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 요나보다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리고 모세보다 더 크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는데 이 지금 바리새인은 뭐냐면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보여줘도 안 믿고, 안 보여줘도 안 믿을 것이 바리새인들의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으려고 표적을 구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니까 그거를 시험을 줘가지고 흩으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믿어서 뭐 보고 믿는다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보고도 안 믿어요. 들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주님의 부활 무덤에서 3일 지낸 것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요나가 설교할 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한 거. 그러니까 지금 120문도가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민족이 회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나보다 더큰 이가 예수예요. 요나는 그 니느웨 민족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한 요나보다 더큰 이가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지금 그 니느웨를 복음을 전할 때 요나는 정말 이 그들이 복음을 알아들어서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이 나라가 싹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네. 그런데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역병, 바이러스, 네. 코비드 19 같은 그것이 온그 국가를 그 민족을 네, 전부 전염시키고 진짜 거의 다 그냥 육축이나 뭐 사람이나 할것 없이 다 죽어가게 될때 요나의 그 설교를 3일길 돌아야 되는 그 나라에 하루 돌아가지고서는 그걸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하루 듣고 전부 회개한 것은 그들이 정말 마지막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이러스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는구나 하는 직전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황제부터 밑에 있는 그 육축까지 전부 제 옷을 입고 그 배옷을 입고 제를 쓰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욥, 룻 이것은 세타이어라고 얘기해서 풍자 문학입니다. 욥기, 룻기, 요나서 이거는 세 가지는 풍자 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풍자 문학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구약을 새롭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풍자하면서 그거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구약의 세 책입니다. 룻기 네 피가 같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 같으면 구원받는다. 욥기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사상이라고 의인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 앞에서 넌 죄인이고 너는 그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제사장 사명을 받았지 너희들은 의인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요나는 내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방인들까지 내가 포괄적인 사랑으로 품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모든 걸 제한하잖아요. 자기의 그 좁은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요나를 파송해서 요나도 사람 만들어가고 그리고 니느웨도 구원받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코비나에서 어떻게 헤어날 것인가? 네, 그 바로 이겁니다. 다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여서 네, 그냥 점심 밥 해먹고 밥 해대고 그리고 교회 건축하고 네, 목사님들 또 섬긴다고 뭐 봉사들 불러서 또뭐 하고 그리고는 교회는 뭐 자꾸 뭐 300억, 400억, 뭐 2,600억까지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고 네, 그 교회 지금 다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다 2세들이 뭐 그거 뭐그빚 갚겠습니까? 그냥 다 매물로 나오지만 누가 또 그걸 살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루만 자라나면 교회가 늘어나는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전도는 안 하고 네 전도는 안 해요. 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가 있어야 안수받고 하니까 그렇게 세운 교회도 너무 너무 많아요. 네. 그냥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네, 식구들이 그냥
내 헌금 보내줘가지고 생활비 대주고 전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요, 우리 전도사들이 시골 개척교회 가면 정말 새벽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새는 뭐 장로님 아들, 뭐 누구 아들 해가지고 전부 생활비 대주니까요. 아니, 더잘 살아요, 제가. 시골에 가서 전도사님하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한테 없는 시계들도 번쩍번쩍한 시계들 차고 다니고요. 차도 그렇게 자동차도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참으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형식적인 회개. 회개는 회개인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회개. 전도도 하지 않는 회개. 자기가 정말 영혼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왜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왜저 사람들이 다 전부 지옥에 갈 텐데.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이렇게 좋은 선물을 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다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환자를 수용할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코비드-19 환자들 누울 침대가 없는 것처럼 교회도 이 무능력하고, 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이 천지구호 때문에 이제 침대가 더 이상 없다. 교회 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도의 비밀에서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무능력하고 누워있고 아프고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남이 뱉어주는 음식 먹고, 네,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환자를 누일 침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코비드-19이 환자로 들어가 있는 병원이 우리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다 장로님 되셨는데 영적 원리도 하나도 모르고 다 그냥 같이 병신도 같이 쓰러져가지고 패배자. 네.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의 바람, 생명의 불, 생명의 물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해야지.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친척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앉아서 비판하고, 뭐 목사님 왜 저러냐, 장로님 왜 저러냐. 아니,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네, 호흡, 생명의 호흡을 맞고, 한번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요. 성령님은 생명이요. 오늘도 그 요나가 온 민족을 구원한 그런 것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오늘도 여기에 몇 명이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그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300명이 그 정명소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할 때다 안수해 줬잖아요. 300명을. 300명이 다 기름 부음 받고 쓰러지려고 하고 그럴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공동체적이구나. 공동체적.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적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람의 전 국가가 이렇게 회개하냐?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라고 거기서 강조하는 거야. 강조.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나사로고 사는 이게 아니고 니느웨에 있는 그 많은 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한 거. 동시에 회개한 거. 공동체적으로 회개한 거. 이거 어떻게, 네,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속일 수 있냐? 지금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생명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호흡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교회 안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병자, 환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남의 구걸만 하는 사람이 아기를 낳겠냐? 네. 10년 동안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기를 낳겠냐? 여러분, 50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기를 낳겠어요? 아기를 낳을 때는, 우리가 20대에 아기를 낳을 때는 가장 몸 상태가 좋았을 때 아기 낳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늙어서 낳지 말고 젊었을 때 낳아보자. 그래야 그때 애들 머리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23살에 결혼해가지고, 네, 24살인가 5살에 아기 낳는데. 뭐 30이 되기 전에 다 끝나버렸죠, 애들은. 그래서 지금 뭐 손녀가 지금 대학을 가게 될 정도인데. 아니, 저희 딸도 23살에 결혼해서, 네, 딸을 줄줄줄, 네, 4명을 그냥 거뜬하게 낳잖아요, 네. 병상에 10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아기 낳는 거 맞습니까? 네. 왜 그래요? 거기에 건강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다 질병에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뭔가 병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을 낳는 역사가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지나가면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우리가 합심기도 하고, 그리고 치유축사, 또 여러분들에게 뭐, 임파테이션 있기 전에, 함께,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회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정말 사모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령님은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 능력을 오늘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나의 것. 능력은 나의 것.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네, 다른 사람들 뭐 옆에 없으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이 소리도 지르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물의 역사,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기름의 역사, 호흡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버지 두손 들어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주여 항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렌더 항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움켜잡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항복하며 나옵니다. 감사하며 나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했던 원망만 했던 우리들의 삶을 오늘 주님 앞에 완전히 서렌더하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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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그게 영어로는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여 오늘 항복합니다. 내가 뭘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이렇게 붙잡으면서 생명을 못 누리고 그 병원이라는 침대 안에서 30년, 40년, 50년, 특히나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삶으로서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고 하면서도 진정 그들에게 생명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 용기 없는 우리의 비겁한 삶을 지금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라고 했지만 교회는 약한 자, 소외된 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부 졸고 있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영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나 우리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고 삭개오처럼 돌아옵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알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바람같이 물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회개의 음성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천국의 보좌를 흔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120명이 아니라 3,000명이 아니라 온 민족이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았다가 흩으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 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나 교회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 주님이 낳으신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정말 양털같이 희게 도와주시고 너 의롭다, 의롭게 여겨줄게.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불,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움, 열심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 불, 성령의 불, 불이 우리에게, 주님,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입에 화음검을 넣어주시고 우리 가슴이 불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물같이 강력한 이 물이 우리를 덮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 물의 에너지가, 물에 소생하는 힘이, 그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람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니고데모의 하신 말씀처럼 바람이 우리를 쓸고 가고 죄를 쓸고 가고 다시 생명의 에너지를 주어서 니고데모와 같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역사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또 기름을 바르시고요. 우리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손바닥에 십자가로 바르고, 예전에는 이 목욕탕에 기름통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데 우리는 상징적으로 조금 손에 바릅니다. 어떤 분은 옛날 제사장은 귓밥도 발랐죠. 네, 오른쪽으로 다 발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내 마음,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 같은 내 심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고 우리 집안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인 걸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달라는 기도, 살아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죽음의 영은 떠날지어다. 저주의 영도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질병의 영은 묶일지어다. 질병의 영은 묶일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고 창조적인 건강과 역사가 모든 세포세포마다 채워질지어다. 충만할지어다. 건강이 충만할지어다. 하늘의 건강으로 채워질지어다. 한국 하늘의 건강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 에클레시아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크, 모든 죽음으로부터, 이 나약함으로부터, 무능함으로부터 에크, 에크 출애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 진경의 영은 이제 떠나고 모든 몸이 새 세포로 새 건강으로 가득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호흡해보세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여러분 다시 그리고 호흡하세요. 루아흐 주님이 우리의 코에 루아흐를 보내주셔서 생기를 얻었던 거죠. 오늘 그 생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더러움, 죽음의 영, 저주의 영 이런 것들은 떠날지어다. 생기를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가 붙어 살지어다. 생기가 들어가서 붙어 살지어다. 너희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붙어 살지어다. 40년 병원이라는 침대에 누워있던 나약한 자들은 이제 떠날지어다. 그 마른 뼈는 이제 생기가 들어가 붙어 살지어다. 너희는 태어나라. 태어나라.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생기를 들이마시오. 루아 퓨누마. 더러운 영혼 떠날지어다. 나를 억압하는 영혼 떠날지어다. 중독의 영도 떠날지어다. 미혹의 영도 떠날지어다. 하나님 모든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 자유, 생명과 자유, 자유. 에크! 제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에크! 오늘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Here and now. 여기서 우리는 생기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생기, 주님의 생기, 물, 바람, 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지 말아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니누의 사람이 공동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밴드의 모든 공동체에게 함께 객관적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손을 대보시고 천천히 한번 불러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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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We lift your name on high. We glorify your name on high. We glorify, we glorify, we glorify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들을 높여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월절과 출애굽기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생명을 오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생기가 나의 것입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붙어 살지어다. 발목에 들어갈지어다. 머리에 들어갈지어다. 가슴에 들어갈지어다. 임시 못하는 그 자궁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모든 불임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잘못된 질병, 잘못된 관계 오늘 전부 해결될지어다. 샬롬, 샬롬이 우리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냥 가지 마시옵소서. 혈류증 걸린 연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재고 있고 지금도 계산하고 있고 주님을 믿으면 뭘 희생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머릿속으로 지금 가상해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항복합니다. 네. 주께 드리네 항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네가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I surrender all.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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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 주님께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항복합니다. 가장 우리가 주님이 준것 중에 가장 귀한 거 뭡니까? 내 삶이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나겠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랜드워크 그 실시간 스트리밍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끝날 때는 이제 다 끝났을 때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혈류증 같은 여인 제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찬양 들으면서 끝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축도를 하고 끝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따뜻한 간섭하심이 만지심이 오늘 밴드라이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